기후 예측은 매 계절 그 예측이 맞았는지를 검증받는 매우 혹독한 학문입니다. 이 학문의 매력을 느끼고 저는 10년 넘게 이 기후 예측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AI를 접목시켰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저는 기후 변화, 기후 예측 성능을 높이기 위해 딥러닝을 적용하고 있는 연구자 함요근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올해 이렇게 비가 길었던 원인에 대해서 한창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학술적으로 완전히 검증을 더 해야 되긴 하지만 올해는 이제 장마전선이 원래는 중국 쪽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쪽을 지나서 이제 북쪽으로 하면서 소멸을 해야 되는데 이 장마전선이 북쪽으로 못 올라오게 북극의 한기가 계속 내려오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시베리아 고기압의 발달 그리고 시베리아 고기압은 시베리아의 고온이랑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랑 조금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완전히 단정은 할 수 없는 게 장마가 여지껏 데이터를 쭉 살펴보면 장마가 좀 길었던 시기도 있고 짧았던 시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변동성 안에 있다면 지구온난화랑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장마 일수로만 보면 거의 탑1을 지금 찍은 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변동성 평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범위에서 벗어난 이런 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마 지구온난화랑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열대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0.5 내지 1도 정도 이제 상승한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되면 엘니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엘니뇨는 열대 동태평양에서 일어난 현상이긴 하지만 저희가 호수에 큰 돌멩이를 던지면 이 물결이 호수 전체로 퍼지는 것처럼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그 영향이 엘니뇨 지역, 열대 동태평양 지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지구적으로 퍼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 97년, 98년이 굉장히 강한 엘니뇨였는데요. 97년도에 있었던 인도네시아의 산불, 그리고 2020년 올해 이제 3월 정도죠. 호주의 산불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는데 그 해가 전부 다 엘니뇨가 발생했던 해들이고 엘니뇨가 발생하면 동태평양의 강수량은 증가하지만 반대로 서태평양 지역의 강수량은 감소하고 가물어지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지구적으로 영향이 크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 엘니뇨 예측 모형이 기존의 이제 엘니뇨 예측의 어떤 기법이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전지구 가상 시뮬레이션 프로그래밍을 해서 전지구 가상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는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방법의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통계적인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런 컨디션이 있으면 1년 뒤에 엘니뇨가 발생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거 데이터로 학습을 하면 올해도 이런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올해 1년 뒤에 엘니뇨가 오겠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게 이제 통계적인 기법인데 이 통계적인 기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그런 기법들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계 예측 모형의 예측 성능이 그 앞에서 말씀드린 전지구 모형,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는 엘니뇨 예측의 어떤 성능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었고요. 저희가 그 엘니뇨를 AI 기술이랑 이제 접목을 시키는 부분은 그 통계 예측을 할 때, 즉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 엘니뇨를 예측을 하려고 할 때 기존에 조금 간단한 기법들, 좀 선형적인 기법들에 제한이 좀 돼 있었다면 그것들을 딥러닝 기법, 인공지능 기법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어드밴스된 기법을 써서 엘니뇨 예측을 해보면 예측 성능이 좀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구 온난화 혹은 기후 변화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이미 10년, 15년 전에 결론이 다 난 상황이고요. 근데 그렇다면 인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인간이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려하시는 부분은 지구 온난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산업가스 배출을 또 줄이고 이러면 경제가 위축되면서 뭐 일단은 내 밥벌이 혹은 내 어떤 연봉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런 면에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몇 달 전에 이제 문 대통령께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이제 그런 대책을 발표를 하시면서 특히 저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뉴딜도 제가 AI 기법을 적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은 관련이 있고 그린 뉴딜도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나 그린 뉴딜이라는 것 자체가 이 기후 변화 혹은 지구 온난화의 어떤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제 나타나는 그런 대책들이거든요. 이제 그린 뉴딜의 내용 같은 것들을 보면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하에서 지구 온난화를 늦춰보자 이런 노력들 들어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뭐 분명히 사람들이 혹은 우리가 노력을 하면 지구온난화를 늦출 수 있고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고 저희가 당장 액션을 취해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파국적인 어떤 결말을 막을지 말지 잘 모르는 지금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지구온난화가 진짜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그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조금 좀 인식을 저는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짧게는 에너지 재활용이라든지 에너지 절약 뭐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더 크게는 그 그린 뉴딜이라든지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에 좀 부합하는 어떤 그 행동이나 어떤 역할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제 경험을 얘기를 해주면서 좀 위로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대학원 과정을 겪으면서 슬럼프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뭐 때려칠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솔직하게 저한테 어떤 고민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면 그게 사실 저는 처음 겪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겪은 것도 있고 제 동료들이 겪은 얘기도 있기 때문에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겪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비슷한 것들도 저희 학생들이 겪고 있기 때문에 나 때는 이랬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거를 좀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면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좀 더 받아들이는 것 같고, 제가 그런 부분을 지도할 때는 이제 지도교수라는 마인드보다는 선배라는 마인드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일단은 공감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공감을 하면서 이제 제 경험을 같이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좀 슬럼프를 풀 수 있도록 이제 연구의 방향을 좀 새롭게 제시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좀 학생들 슬럼프를 극복하게 좀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카오스 강연에서는 인공지능 기법이 기후 예측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성공적인 첫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딥러닝의 디귿자도 모르는 문외한이었던 제가 어떻게 딥러닝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 뒷얘기와, 그리고 그 기후 예측에 딥러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난관들, 예를 들어서 기후 샘플의 부족으로 인한 어떤 데이터의 부족, 그 수많은 딥러닝 기법들 중에 도대체 어떤 기법을 픽해서 우리가 기후 예측에 적용해야 될지 그런 걸 선정하는 과정, 그런 여러 가지 난관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생각들을 통해서 헤쳐나갔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제가 네이처에 제1저자로 논문을 쓸 수 있게 되었는지 그런 과정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